스나이도 던져보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패 1패 한 팀이라 그런지 경기를 신중하게 하네요. 네. 1패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눴겠죠, 팀원들끼리. 네, 그렇습니다. 2패를 한다면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선 토너먼트에 조금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모션 스포츠 큰 키를 이용해서 나이스입니다. 저런 공격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득점 성공. 큰아이도 첫 번째 점수를 따냈습니다. 스코어 1대 3. 아무래도 오션 스포츠 오 선수의 네. 그 이준엽 선수를 이용한 키가 네. 장신이거든요. 19세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신장이 190cm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선수의 장신을 이용한 코스트 플레이가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은 오션 스포츠인데요. 네. 직접 돌파. 네, 바스켓 카운트. 아주 멋진 슛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점수를 올린 다음에 바스켓 카운트로 자유투까지 성공시킨다면 저 2점짜리 플레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아주 사기에도 굉장히 좋은 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4대1의 상황에서 자유투까지 맞고 있는 오션 스포츠. 자유투까지, 아 자유투까지는 아쉽게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나이 두 점 들어가지 않는군요. 락샷! 다시 뒤쪽으로 돌파 이후에 레이업 득점 성공했습니다. 한 점 따라가는 큰아이. 큰아이의 박세현 선수는 아까부터 앞 경기부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네. 옆에서 동료들이 좀 도와준다면 네. 네, 오늘 이번 경기는 좀. 근데 저는 뭐 전문가 입장은 아니지만 네네. 이게 성인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성인부가 아닌 입장에서 좀 피지컬 차이가 크면 선수들이 좀 겁을 먹거나 그런 경우 좀 없나요? 겁을 먹는다기보다도 네. 이게 자꾸 피해서 던지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슛 미스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겁을 먹는 것보다는 그런 경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도 네. 계속 잡아내고 있는 모션 스포츠 하나이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도와주러 와야 되는데요. 네. 다시 아크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공격 기회를 확보하고 있는 모션 스포츠. 지금 파울이죠. 큰 신장을 이용한 파울 얻어냈네요. 네. 저런 공격들이 메이드는 안 되더라도 예. 투샷을 얻어낼 수도 있고 네. 자유투를 얻어낼 수도 있고 뭐 상대 팀한테 파울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런 공격은 굉장히 좋은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작전 타임을 하고 있는 양 팀인데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서로 잘하자. 네. 네. 그리고 뭐 부족한 부분에 얘기를 할 것이고 네. 일단 체력 회복을 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체력 회복이 가장 중점적인 부분. 네. 네, 모션 스포츠의 이준엽 선수. 저 선수는 좀 미래가 기대된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릴 때 좀 농구를 했으면 네. 좋은 제목이었을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뭐 하체 푸덕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좀 네. 선수와는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유투를 성공시키지 못하는 이준엽. 스코어는 계속해서 5대2입니다. 네. 큰아이 공격. 큰아이도 좀 한 방을 터트려야 사기도 증진이 되고 팀 분위기 자체가 달라질 텐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는 햇빛이 많이 쬐다가 또 그늘이 쬐다가 연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역시 또 야외 경기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햇빛이나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것도 좀 예. 하나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좌측에서 두 점 백보도 맞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션 스포츠 이준엽 스크린 걸어주고 다시 한번 이준혁. 하지만 패스가 부정확했습니다. 다시 모션 스포츠. 오픈 찬스에서 두 점 던지지 않았고 패스를 정확하게 이어받지 못하는 모션 스포츠입니다. 큰아이. 아 이게 들어가지 않네요. 이준혁이 리바운드 잡았습니다. 아까 바깥으로 이준혁이 슈팅 들어가지 않습니다. 슈팅을 실패하더라도 네. 리바운드를 잡을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준혁 선수가 계속해서 올라가
컨트롤을 잘 얻어냈네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나이도 물론 어리지만 네네. 나이보다도 더 어린 정말 동안에 이렇게 귀엽장한 외모를 가진 박승현 선수입니다. 네, 태어난 선수가 좀 기량을 많이 연말해가지고 네. 이런 3대3 농구에 좀 팬을 좀 많이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았고요. 또 이게 어느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3x3 농구 대회 아니겠습니까? 네. 많은 농구 애호가들의 이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포지션이 밀리지 않는 이준엽. 이준엽 선수가 들어가고 네. 예, 체인지를 했네요. 윤정환 선수입니다. 아, 김현빈 선수죠. 예, 김현빈. 앞서서 정말 큰 활약을 펼쳐줬던 그 샤키로닐 저희가 말씀드렸던 네네. 스코어는 계속해서 6대2. 경기 시간은 이제 딱 절반이 지났습니다. 첫 게임보다는 5분이 지나도 선수들이 네. 더 잘 뛰네요. 그렇습니다. 또 한 번 더 적응이 되고 아까는 또 오전 경기였기 때문에 몸이 덜 풀렸던 뭐 그런 점도 적용하지 않았을까요? 네네. 금방 김현빈 선수가 배치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박세현 선수를 배로 밀어버렸고 네, 지금은 샤클락 바이올레이션인가요? 네네. 두 점 적중했습니다. 박세현 선수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오늘 경기 첫 번째로 두 점이 적중하고 있는 큰아이. 스코어 6대4. 힘으로 밀리지 않고요. 골 밑에서 파울이네요. 이제 큰아이 원 다시 한번 보시죠. 두 점이 정말 깔끔하게 적중하는 모습. 네, 자유투 한 점 성공시키면서 이제 7대4 석점차입니다. 큰아이 다시 한번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중구성 포인트 위에 직접 돌파. 오, 지금 몸을 사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 공을 키핑하는 게 정말 보기 좋네요. 네. 선수들 뭐 열심히 하고 뭐 투지 있는 모습도 좋지만 또 부상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깜대요, 박세현 선수. 네. 바람도 정말 많이 불고 햇볕도 정말 많이 비치고 있지만 선수들의 열정보다는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빠르게 돌파. 두 명 사이에서 슈팅까지 시도하지 못한 겁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탓에 네네. 광고판도 넘어지고 정말 그러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는 또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은 슛보다는 네, 드라이빙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박지현 선수 바로 슛 던졌네요. 네. 네. 제가 방금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돌아 들어가면서 골 밑에서 리바운드 이겨내는 모습. 모션 스포츠 스코어 8대4. 미드레인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바람이 많이 불면은 네. 클린샷으로 들어갈 공도 에어볼이 나오고 가끔 이렇지 않겠습니까? 네, 충분히 그럴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박세현 선수가 한 골 또 넣었네요. 네. 몸싸움이 치열한 양팀의 대결. 현재까지는 모션 스포츠가 8대5로 석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큰아이 1 같은 경우는 오늘 이번 경기를 패배한다면 2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2패라면 이제 결선 토너먼트 진출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유투 실패했고 공골 밑에서 잡아서 득점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몸싸움이 정말 대단하네요. 박세현 선수의 투지를 칭찬하고 싶네요. 네. 블락샷을 피했고 잡아서 뱅크샷. 네. 9대5. 스코어 넉 점 차. 이게 농구라는 게 어떤 뭐 기구라든지 무기가 없기 때문에 네. 몸으로 부딪히는 거라 겁을 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멋진 모습으로 예. 득점 이후에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큰아이 왕. 네. 박세현 선수 다시 한번 보시죠. 혼자서 들어와서 힘으로 이겨낸 이후에 백보드 맞추고 레이업까지 잡고 자유투까지 넣는 모습. 이제 모션 스포츠 여유가 생겼네요. 네. 네. 확실히 여유가 생기니까 시야도 지금 조금 넓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좀 올라가 봤습니다만 아쉽게 에어볼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는 팀 파울이 5개거든요. 네. 7개째부터는 자유투가 하나가 아닌 2개가 주어지기 때문에 네. 큰 폭으로 경기가 기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션 스포츠 올라가 봅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잡아서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7개는 아니고 10개부터 2개로 지금 네. 10개부터는 2개와 자유 공격권까지 넘어가는 예. 7개부터 2개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크나이원 이제 남은 시간이 1분 10여 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조금은 좀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시간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돌면서 두 점 올라가 봅니다만 정말 강력한 바람 탓일까요? 에어볼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슛 쏘지 말아야 합니다. 비가 아니 바람이 이렇게 강하게 불고 네. 제가 부산을 저는 태어나서 지금 세 번째 방문을 했는데 원래 부산이 이렇게 바람이 많은 도시였나요? 네, 뭐 바다에 바닷가라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방공판이 넘어져서 네. 다시 세우고 있는 모습. 네. 살려드지 못하고 박세훈 선수 돌파 이후에 아쉽게 실패하네요. 와이드 오픈에서 두 점을 시도하지 않고 앞으로 가서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11대 6 스코어 5점 차까지 벌어뜨렸습니다. 큰아이는 계속해서 점수차가 많이 벌어지자 자꾸 두 점을 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공을 끝까지 살려내는 모션 스포츠. 또 에어볼이었네요. 네, 박세웅 선수가 멋진 돌파 이후에 슈팅 시도해봤습니다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네. 남은 시간 30초. 아우 수비를 너무 악착같이 잘하고 있네요. 네, 아 좋습니다. 이제 더블 스코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아쉽 큰아이에게는 조금 아쉽지만 경기가 많이 기울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끝까지 해야 됩니다. 네.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또 유중의 미라도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블락킹 성공. 하지만 득점 성공하는 모션 스포츠네요.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19세 이하 두 번째 경기 큰아이원과 모션스포츠의 경기 1패를 안고 있던 양팀의 경기였는데요. 13대 6으로 모션스포츠가 조금은 큰 점수차로 승리를 거두면서 1승 1패의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조금 이어서 이제 1승을 거두고 있는 양팀의 대결이죠. 울산 LHW와 코리아 짐의 경기로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HW 경기가 아주 이렇게 1패를 안고 있는 팀에서 이제 두 번째 네, 2점짜리 플레이를 하는 거 아니죠? 네네, 아주 사기에도 굉장히 좋은 슛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또 이게 어느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3x3 농구 대회 아니겠습니까? 네, 첫 게임보다는 5분이 지나도 선수들이 네. 더 잘 뛰네요. 그렇습니다. 또 한 번 더 적응이 되고 아까는 또 오전 경기 두 점 적중했습니다. 박선수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이제 큰아이원 다시 한번 보시죠. 두 점이 정말 깔끔하게 적중하는 모습. 이를 칭찬하고 싶네요. 네. 블락샷도 피했고 잡아서 뱅크샷. 네. 9대 5. 이게 농구라는 게 어떤 뭐 기구라든지 무기가 없기 때문에 네. 몸으로 부딪히는 거라 겁을 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보시죠. 혼자서 들어와서 힘으로 이겨낸 이후에 백보드 맞추고 레이업까지 와이드 오픈에서 두 점을 시도하지 않고 앞으로 가서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11대 6 스코어 5점.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19세 이하 두 번째 경기 큰아이원과